트럼프 2기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역 분쟁, 관세, 그렇죠. 뭐 공격적 인상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슈하고 큰 상관없이 강세를 띌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AI 수혜가 분명 한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차이가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썩 재밌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본 이후에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11월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희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에요. 네. 벌써 10월이에요. 벌써 9월이에요. 매달 그런데 11월은 조금 더 느낌이 달라요. 이제 네. 연말에 가까워지고 또 날도 추워지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9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11월에 또 이제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두고서 이제 끼어있는 10월에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금리가 많이 올랐고 네. 달러도 또 강세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강화되는 트렌드를 보였다라는 건데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금리가 좀 오를 거다라고 보긴 했었는데요. 예,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그 10월 초에 확인했던 고용 지표 그 이후에 네. 확인했던 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됐죠. 예.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9월 달에는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남은 FOMC에서 50bp씩 두 번 인하될 수 있다. 맞아요. 뭐 추가 이렇게. 빅컷이 있을 거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추가 빅컷을 두 번 연속 더 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25 인하하는 것도 다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예. 한 번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의 이제 어떤 일종의 우려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어떤 재정 확대에 대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우려 또 뭐 기대일 수도 있겠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미국 금리가 튀었던 이런 경험에 기반을 두고 예, 최근에 좀 금리가 튀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덜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시장에 좀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금리 상승의 요인이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금리가 올랐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또 뭐 꽤 견조한 흐름으로 주식시장을 맞습니다. 네. 네, 최고가 언저리에서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예,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하해서 뭐 연착륙이 되든 아니면 인하하지 않고 연착륙이 되든 어쨌든 주식시장한테 좋은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어쨌든 10월 중에 우리가 확인했던 뭐 금융업종들 또는 이제 일부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시장의 색깔은 어쨌든 상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7, 8, 9월 달에는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의 왼쪽 차트 보시면 네. 대형 가치주가 엄청 좋아졌어요. 대형 가치가 굵은 네. 주황색 선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는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7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이 국면에 대형 가치주는 예. 뭐 전고점 이상으로 계속해서 네,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하반기 예,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겠죠. 예, 이 주가 상승을 보면은 상반기하고는 다르죠. 상반기에는 확실히 IT가 주도를 네, 했었고요. 네. 예. 근데 하반기에는 유틸리티 또는 금융 또는 네. 산업재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쪽으로 일종의 이제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고 예, 시장이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저변이 확대가 됐다. 기본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고 네. 뭐 미국 선거가 이제 조만간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이후에 또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현재로서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비교적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예, 뭐 선거 어떤 결과이든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주는 요인일 수는 있겠으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 대선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주셨고, 어쨌든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는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여전히 네. 대응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네. 이제 달러가 강세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달러 환율 수준이 꽤 높아져 있고 외국인의 매도도 주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를 봤을 때도 사실 별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졌던 한 네. 달이었어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은 방금 이제 주력 기업들 뭐 외국인 매도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완전히 이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판 자금들이 또 좋은 쪽으로 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 테마이기도 한데, 뭐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그 다음에 헬스케어, 네.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트럼프 2기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역 분쟁, 관세, 그렇죠. 뭐 공격적 인상,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슈하고 큰 상관없이 예, 강세를 띌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조선 또는 뭐 게임 뭐 이런 섹터들도 네. 저희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수는 뭐 썩 재미없다 할지라도 네, 네, 네.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섹터들은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오히려 조금 더 네.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한국 시장 내에서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뭐 주식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데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어요. 기술주에 네, 대한 맞습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네. 앞서 이제 한국에서도 주력 기업들에서 자금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기업들도 포함해서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일단은 하반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간의 차별화 양상도 일단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왼쪽에 이제 미국의 대표 빅텍 기업들, 예, M7 중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외한 네. 나머지 5개 기업들의 주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 보시는 대로 7월달, 8월 초까지 급락 이후에 주가 회복의 패턴을 보시면 엔비디아 또는 메타 플랫폼 수는 좋아요. 네. 네,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클라우드 3대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예, 아마존, 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네. 예, 회복세가 완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AI 수익화 논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투자는 막대하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얼마나 뽑아내느냐. 우리 뭐 ROI 뭐 이런 네, 관점에 네.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적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 뭐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은 뭐 그렇게 재미없고 네. 뭐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AI 수혜가 분명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차이가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혜가 분명한 쪽으로 선별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적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서 예, 대응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좀 차별화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네.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네. 정말로 뭔가 숫자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잡히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인도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최근에는 이제 뭐 기대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견도 체크를 좀 해보죠. 예, 저희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왔었는데 9월 하순 이후로는 인도 주식시장이 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쉬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퇴색됐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올랐고 네. 예, 근데 뭐 그와 관련된 조정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미국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들 실적이 원체 상승하는 추세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조정이 길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나 관련된 기대감도 조만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일단 뭐 왼쪽 차트 보시는 대로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 국면인데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조정 구간에 그렇게 조정이 심하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중국의 뭐 IT 전기차 기업들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보시는 대로 이 급등한 고점 이후에 다 조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별로 조정받고 있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기차 대표 비아디 또는 뭐 IT 대표 폭스콘 이런 쪽 보시면 거의 전고점 수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어떤 뭐랄까요? 이 성장, 육성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썩 재밌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의견이 뭐 긍정적으로 돌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변동성 안에서 하락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들 가운데 이제 이유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선별해서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채권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채권은 일단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미국채, 한국채 다 뭐 매력도는 조금 개선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뭐 국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국채보다 조금 더 높은 일들을 수익률을 주는 다른 회사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는 쪽이고요. 어쨌든 연착륙 관련된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타겟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은 투자 등급 회사채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제 트리플 B 이상이고요. 네. 예, 한국도 물론 같은 기준으로 보면 트리플 B 이상이지만 저희는 이제 더블 A 이상으로만 국한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네.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미국의 하이힐드도 당분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천드린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투자 등급 회사채까지만 하시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은 주식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은 투자 등급 회사채로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좀 분산해서 가져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일정 부분 편입을 할 수는 있으나 굉장히 좀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가져가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채권에 대해서는 주신 것 같고 금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계속 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금값이 통상적으로는 달러가 약할 때 또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강세를 띠잖아요. 근데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뭐 최근에는 금리가 튀고 뭐 달러가 강세를 띄어도 뭐 금리 상관없이 가요. 네,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설명하자면 뭐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은 신냉전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탈달러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이 이제 금으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튀었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나가면 결국은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금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핵심 자산군으로서 대체 자산군이죠. 예, 금을 계속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인하될 때 부동산 리츠 쪽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리츠도 종목 간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제 차별화 요인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리츠는 주가의 어떤 계속된 상승보다는 배당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산들과 관련한 ETF가 저희 이제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도 쭉 들어 있는데 혹시 뭐 변화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하시죠. 아니 일단 변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요. 뭐 보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금 ETF 또는 뭐 섹터 중에서는 방산 ETF가 계속 이제 견고한 편이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최근 성과가 조금 이제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본 이후에 또 뭐 일단은 큰 변화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긴 하셨습니다만 또 뭐 수정이 있다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투자 전략 오늘도 박희천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저희 12월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